오늘은 트렁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한 재료로 간단하게 하지만 멋있게 입문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가방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원목 나무쟁반주 세트를 준비해서 목공본드로 딱 붙여주세요. 전 이걸로 만들래요. 쟁반 바깥쪽을 감싸는 크기로 천을 싹싹 잘라주세요. 기장을 준비합니다. 천을 붙일 때는 UHU 본드를 사용해주세요. 본드를 골고루 바르고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양쪽 옆을 붙여주고 연결되어 있는 천을 잘라준 다음 남은 면에 붙이고 남은 천은 잘라서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모두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옆폭이 6mm 정도 나오네요. 반으로 접을 거라 12mm 길이로 잘라줬어요. 꼭꼭 눌러 반으로 접고 본드칠해서 딱 붙여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잘 붙으니 서두르지 마세요. 옆면에 본드를 골고루 바르고 만들어둔 띠질을 돌려가며 붙여주세요. 이제 다 끝까지 해주면 됩니다. 가방 안쪽은 원하는 색으로 칠하면 되는데요. 저는 소나무색 스테인을 발라줬어요. 본드로 붙일 수 있는 편리한 경첩 두 개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잘 왔다 갔다 거리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튀어나온 대의 안쪽에 본드를 바릅니다. 접히는 부분에 본드가 붙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양쪽 닫힌 폭으로 띄우고 경첩을 붙입니다. 또 붙여주고 꾹 누르고 시간을 가지세요. 오링 2개. 오링을 가죽끈에 넣고 끈과 끈을 붙여 오링을 가둡니다. 원하는 길이를 재서 잘라주세요. 2개 만들어 경첩 라인에 맞게 해서 붙여줍니다. 이쪽은 가방 한 바퀴를 줄을 정도의 길이의 가죽끈을 경첩 라인에 맞춰 붙여주세요. 라벨 스티커입니다. 저는 이 두 개를 붙여줬어요. 원하는 위치에 붙이세요. 와우, 샥샥 잘 열리네요. 뒤쪽 가죽끈을 앞에 오링에 넣어 빼줍니다. 끝을 살짝 접어잡고 넣으면 쏙 잘 들어가요. 원하는 길이만큼 남기고 잘라주세요. 금색 조그만 반구를 가방끈에 붙여 멋을 더해줬어요. 손잡이는 잘 구부러지는 철사를 사용합니다. 목로즈를 사용하면 편해요. 적당한 길이를 잘라주고 자른 면을 살살 갈아줍니다. 천을 붙여 포인트를 준 다음 가방의 한쪽에 붙여주면 빈티지한 트렁크가 완성됐어요. 가방 만들기 어렵지 않죠? 다양한 천을 이용해서 빈티지 느낌뿐만 아니라 럭셔리하거나 귀엽거나 여러가지 스타일 가방을 만들어보세요. 그럼 안녕!